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영상 밑에 보시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꼭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신강균입니다. 이 인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네이버에 색소폰 인형 치시면 나오고요. 한 5,000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아요. 태엽으로 되어 있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네. 아, 요즘에 색소폰 강의가 너무 많죠. 오늘은 그냥 생각나는 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폰 연주하실 때 보면 마우스피스 위에 이렇게 패치라는 걸 붙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붙어 있습니다. 이 패치를 꼭 붙여야 하나요? 그리고 투명한 게 있고 까만색도 있고요. 그리고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고 패치는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패치는 왜 해야 될까요? 우선은 연주를 할 때 윗니를 고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마우스피스 윗부분이.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윗니의 위치에 따라서 색소폰 톤의 컬러가 완전히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정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목걸이를 하고 악기를 딱 들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지만 그래도 약간 움직이거나 자세를 취할 때 윗니 부분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톤의 컬러가 많이 바뀔 수 있겠죠.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되고 그리고 이게 진동이 아무래도 악기 전체를 울리다 보니까 윗니로도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가 시리고 아플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패치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패치 모양이 네모난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동그란 약간 타원형으로 된 모양도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간 그림이나 이제 색깔이 들어간 그런 패치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질적인 것도 있겠고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패치를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접착성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 레슨생분들이 쓰다가 선생님 저 이거 또 뜯어졌어요 아니면 밀렸어요 그래서 새로 하나 주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붙여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를 붙이면 어떤 걸 붙여도 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어떤 상표를 쓰든 안 떨어져요. 밀리지도 않고. 그 얘기는 한마디로 자세적인 측면에서 내가 패치를 윗니로 누른 상태로 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어쨌든 뭐 좀 밀리든 어쨌든 접착성이 좀 좋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대부분은 네모나게 생긴 패치는 메탈 재질의 피스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좀 옆이 좁잖아요. 그래서 타원형의 패치를 사용하게 되면 옆으로 삐져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불다 보면은 이물질이나 먼지가 끼어서 패치가 아무래도 좀 더 더러워 보이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네모나게 생긴 패치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동그란 패치는 당연히 하드러버 재질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두께는 얇은 게 좋은가요? 두꺼운 게 좋은가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불 때 입을 편안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벌리잖아요. 벌린 상태에서 불었을 때의 그 느껴지는 저항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패치가 얇은 게 제일 이질감이 좀 덜 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게 입이 벌어지는 각도가 넓어지게 되고 넓어지면 내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 한계점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입술이 눌릴 거예요. 눌리면은 입술이 눌린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리드도 같이 눌리게 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준점보다 조금 더 눌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또 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아요. 얇은 패치가 맞는지 두꺼운 패치가 맞는지. 참고로 저는 가장 얇은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음색으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안 붙인 것도 좋은데 안 붙이면 아무래도 마우스피스에 이제 상처가 나고 파이게 되기 때문에 또 파임의 문제점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게 없는 게 너무 좋아서 안 붙이고 불었더니 파였어요. 파였더니 점점 불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입이 벌어지는 각도 점점 좁아지니까 좀 호수가 약해진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패치는 잘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이건 잠깐 생각난 건데 예전에 유행했던 앙구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음에서 서브톤을 내야 되니까 아랫입술이나 턱을 많이 이렇게 내리고 힘을 빼고 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도 잠깐씩 서브톤을 좀 확 빨리 당겨서 사용해야 될 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고음에서 갑자기 파워풀한 음색을 구사하려고 했더니 내가 입모양이 생각보다 많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그 마우스피스와 리드 사이로 잘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깊게 무는 거죠. 깊게 물면 호흡이 잘 들어가니까 소리가 더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음색이 갑자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런 한마디로 패치를 떼고 저음에서는 조금 물고 고음에서는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서 깊게 물고 부는 스타일이 유행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좀 생각해보시고 연구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패치를 잘 붙여서 사용을 하시되 저는 얇은 걸 선호하지만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가 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조금만 이의 진동이 와도 많이 그걸 못 견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패치를 0.9mm, 0.8, 0.9 정도로 두껍게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0.45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두께입니다. 그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재질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검은색 재질은 대체적으로 잘 찢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떤 재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투명한 재질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패치가 더러워지거나 이제 이물질이 묻거나 아무튼 바꿔야겠다, 찢어졌거나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치를 일단 뜯어내세요. 뜯어낸 다음에 마우스피스를 닦아야겠죠? 우선은 패치 주변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패치 밑에 부분에 접착성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붙이게 되면 또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로 닦아주시고 그리고 접착성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좀 마른 이렇게 페이퍼 타올이나 이런 좀 약간 좀 강한 재질의 빳빳한 재질로 이렇게 강하게 밀어주시면서 마찰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제거해준 상태에서 마우스피스 패치를 잘 붙여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마우스피스에 너무 딱 맞게 붙이시면 아무래도 안 좋습니다. 저희가 끝에서 안쪽으로 대략적으로는 1cm 정도의 이를 대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피스 끝에 딱 맞춰서 하다 보면 그 경계선에 뭐 이렇게 먼지와 이물질이 끼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여유를 주시고 양옆도 여유를 주신 상태로 하는 게 잘 떨어지지도 않고 오래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마우스피스 패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제가 광고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아직 편집이 끝나지 않아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색소폰을 처음 시작하시는 이제 악기를 샀다 아니면 살 예정이고 혼자 지금 독학으로 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영상입니다. 한마디로 8주 과정의 기초 과정을 끝내는 그런 레슨 영상을 동영상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지금
촬영은 다 했는데 편집이 다 아직 맞춰지지 않아서 완성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매주 실제로 레슨을 받는 것처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공개하고 여러분은 그거를 일주일간 연습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되는 영상입니다. 네, 조만간 공개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나 둘 셋.